당뇨 합병증 지수라 불리는 당화혈색소도 위험 상태.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막장 말로가서 갔으니까요. 그때 몸무게가 기록되어 있지만 옷을 벗으면 35kg였고요. 온 입은 몸무게가 35.9kg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 아파. 옆구리 왜 이렇게 아플까. 옆구리 아파.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파. 이렇게 아프지. 생활에 치여 당뇨 전조 증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옆구리가 아파서 여기가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당뇨가 300이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거의 까무러칠 뻔했어요. 왜냐면 오빠 두 분이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한 분은 당뇨로 간 경화증. 그것으로 서울대병원에서 한 1년 동안 중환자실에 그 입원실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1년을 계셨어요. 그러고는 그냥 끝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오빠, 넷째 오빠가 또 당뇨에 걸리셨어요. 연막이 터져서 앞을 못 보는 상태 한 6년 동안 사시다가 아주 비참했어요. 그 셋째 오빠도 너무 비참했고요. 넷째 오빠도 너무 비참했고요. 그리고 딱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당뇨가 발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시야가 빠지는가 하면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 사지절단이나 실명, 사망까지 이르는 당뇨 합병증. 당뇨는 어떤 이유에서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남아 돌아 생기는 병입니다. 당뇨가 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 당뇨 혈관이 막히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당뇨 합병증은 온몸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합병증이 무서운 병입니다. 즉 당뇨는 혈관이나 몸속에 포도당이 흡수되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병입니다. 달고 끈적해진 혈액은 혈전이 되어 몸속 어디에서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픈 게 가장 정말 괴로웠어요. 뭐를 봐도 그냥 빵집에 지나만 가도 막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먹고 싶은 게 그냥 막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나요. 쌀밥 한 번만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분식과 탄수화물을 먹고 싶었다는 그녀. 그러나 지금 그녀의 당 수치는 115죠. 당뇨 전 단계 수준으로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두 오빠를 당뇨로 잃고 자신도 죽음을 느꼈을 때 선택한 인슐린과 한치 오차도 없는 식생활 방식. 2년 만에 그녀는 신장에 무리가 안 가는 한에서 잡곡밥 한 그릇을 비워도 될 정도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먹어요. 그래서 행복하시겠어요?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요.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꿈 같아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꿈. 한 숟가락에 밥을 먹는 게 꿈만 같다는 영화 씨. 그녀는 오늘 오후에도 어김없이 25분 동안 햇볕을 쬐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음식 정확하게 먹고 한 숟갈도 더 먹지 않고 덜 먹지 않고 정확하게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당뇨 조절 잘할 거예요. 영화 씨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당뇨의 그림자. 지난 8년간 국내 당뇨 환자는 50%가 늘었고 예비 당뇨 환자는 무려 1,300만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선천적 1형 당뇨가 아니라 식습관 문제로 야기된 후천적 2형 당뇨죠. 특히 식습관의 변화로 비만 환자가 늘면서 20대 당뇨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해보세요. 당뇨의 주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중독증, 탄수화물 중독 자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안전할까요? 이분은 무려 7개나 체크하셨네요. 제가 중독자예요. 저는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굉장히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과자도 많이 먹고 잠들기 전에는 11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오, 다른 분은 안 그래요? 실제로 밥과 면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당뇨에 취약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이미 탄수화물 과다 섭취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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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실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운 얼굴, 방송인 이순실 씨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 7.8기로 탈북에 성공한 세터민인데요. 거침없는 입담과 매력으로 결혼에도 성공했습니다. 북한 여자도 생활력 대단하다. 저런 여자면 난 북한 여자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8명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주말 부부인 그녀는 평일 아침을 혼자 차려 먹는데요. 외로워할 새도 없이 행복하게 준비하는 메뉴는 바로 밀가루 전분으로 쫄깃한 냉면입니다. 아침부터 냉면 괜찮을까요? 맛있으니까. 어느 정도 더 드시는데요? 남들보다 한 사람 먹도 먹어. 그래야 먹은 것 같고. 근데 밥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면, 그다음에 그 칼국수. 하여간 이렇게 길게 생긴 건 다 먹어. 오래 살으려고 그런가 봐. 손실 씨의 냉면에는 즉석 오이 무침이 필수. 그런데 설탕량이 상당합니다. 단 거 좋아해.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 단 거를 못 먹어봐가지고 먹어봐야 우리는 사카린만 먹어서 이 설탕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나는 간부집에 가야 설탕을 먹거든. 달달하면서도 칼칼하게 무쳐내는 오이 무침에 고추와 양파를 기름에 볶다가 짭짤하게 가늘한 냉면 고명까지 푸짐하다 못해 많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먹어요 저는. 순실 씨표 북한식 간장냉면. 맛은 있어 보이지만 달고 짜 보이는 단짠단짠 냉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말이 그릇이 두 개지 사실 이거 합치면 얼마 안 돼. 이게 두 그릇도 모자라던데. 이렇게 밥 양재기 비빔 양푼에다가 막 비벼먹고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보면 내가 많이 먹긴 먹었구나. 그렇지. 행복한 비명을 지를 정도로 냉면 사랑이 각별한 순실 씨. 문제는 아침마다 이 많은 양의 면을 수년간 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매일 면만 먹는 건 아닌데 매일 면을 먹는다시피 먹어요. 한 달치고 25일은 냉면 먹고 살아있겠네. 한 시간 동안 만들어서 불과 15분 만에 비운 냉면 그릇 두 개. 그녀에게 이 시간은 행복이랍니다. 밀가루가 거긴 최고로 고급이거든요, 요리가. 그러니까 못 먹던 걸 그렇게 먹고 잘 먹으니까 빈혈도 없어지고 머리칼도 다 나오고 눈도 반들반들 기름기가 돌고 아 이제는 김치 씹어도 이 몸이 든든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고기를 그냥. 세터민 초기엔 57kg이었던 순실 씨. 한매치게 먹고 싶었던 국수와 고기를 먹으며 지금은 80kg을 훌쩍 넘겼다는데요. 처음에 와서 살이 막 뻥뻥뻥뻥 찌니까 같이 온 친구들도 몇 달 만에 다 각자 지방에서 살다 이렇게 만나면 살이 너무 쪄서 모르는 거야. 먹고 싶은 냉면을 원 없이 먹을 자유를 얻었지만 운동은 강아지 밥 주는 게 전부. 다 먹었어 벌써? 일어. 지인들도 못 알아볼 만큼 살이 찌고 있는 순실 씨의 건강은 과연 괜찮을까요? 당뇨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반가운 얼굴, 영원한 둘리 오빠, 변진섭 씨가 주인공인가요? 자, 오지마라의 김양입니다. 관객석의 환호가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데요. 최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1년 무명 생활을 벗어난 김양입니다. 노래 실력에 효심까지 겸비한 김양의 사연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 요즘 그녀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도 뭐
관객분들이 반은 다 해주신 것 같고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무대에는 가수들을 다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당뇨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건강 주인공 김양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이 동네에선 운동복 차림의 김양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양 얼굴을 좀 자세히 보려면 엄청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맞춰야 하죠. 뒷산을 40분 안에 빠르게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스케줄이 있거나 그러면 오전에 이렇게 산에도 오고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집에서 그냥 홈트레이닝으로 또 하기도 해요. 김양의 빨리 걷는 등산법은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힘들었던 11년 무명 생활 동안 돈도 아끼고 몸매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잡아주는 스쿼트 동작은 혈관을 활력 있게 돌게 한다는데요. 왜 이렇게 혈관 건강에 신경 쓰는 걸까요? 아빠는 당뇨가 있으시고 엄마는 혈액암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3남매는 좀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운동 그리고 뭐 식조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버지의 당뇨도 어머니의 혈액암에도 도움이 되도록 꼭 지킨다는 김양의 된장찌개부터 브로콜리찜과 밥까지 당뇨와 혈액암을 동시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요. 채식 위주로 많이 먹고 있고요. 조금 덜 짜게 해서 먹는 편이에요. 살뜰히 부모님 챙기는 효녀 딸이 늘 고맙고 미안하다는 부모님. 와, 맛있겠다. 된장찌개 내가 끓였어. 된장찌개 맛있겠다. 된장찌개. 고생했네. 걱정됐죠. 걱정되고 아이가 또 활동을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어쩌면 당뇨에 아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운동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를 잘 했으면 이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